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경제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이 종목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차라리 이제 뭐 제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경제방송에서 추천하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보고 또그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추천주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은 뭐 저희가 모든 방송국들을 다할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저희 직원들하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게 한국경제 TV만 하더라도 추천주가 어마어마하게 하루 동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뭐 그래도 가장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한국경제 TV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주들을 장중에 나왔던 종목군들을 하나씩 다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키워드까지도 보면서 이 키워드가 연속성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그렇게 시장을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지금 오늘 나왔던 추천주들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들이 이제 추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키워드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이 심택이라는 종목은 왜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심택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우리가 이제 DDR5 얘기가 나왔을 때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뭐 관련된 기업들로 그때 이제 대덕전자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대덕전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 우리가 또 작은 종목으로는 뭐 타이거 일렉, 뭐 그런 종목군들도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DDR5 외에도 우리가 이때 이제 전장 PCB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을 때 PCB 관련주로 심택이 움직임 많이들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권력을 다지고 회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DDR5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김없이 삼성전자에 대한 추천도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심택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재,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대부분 다 상승폭을 좀 붙이는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오 테크닉스가 모처럼 만에 또 방송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보다는 이제 일산에 대한 부분 자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국산을 이루어냈던 기업이 이오테크닉스였고, 과거에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신고가를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하락을 좀 나타내면서 신규 수주가 좀 부족했던 거였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나왔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심택이라든지 또는 뭐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따라서 그러면 이제 소재도 움직이지 않을까? 또는 장비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부품도 움직이겠고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낙폭과대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밀수에 대한 포인트로 좀 주목을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봤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기업들이 앞서 했던 뭐 심택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심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지금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58,000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24,950원까지 한 60% 가까이 빠졌죠. 지금 심택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폭을 크게 나타냈고, 코리아 서킷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3대장이라고 많이들 표현했는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보면 3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1,5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꽤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PCB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과거 이제 뉴플렉스라는 기업도 이선 뉴플렉스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죠. 타이거 일렉 같은 기업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한 기업인데, 자, 심텍도 물론 좋은 대안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얘기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 심텍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다중적인 모멘텀을 좀 감안해서 보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한다, 결국에는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심텍은 단일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다중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PCBA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장용에 대한 부분도 전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심텍에 대한 부분보다는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전장용 PCB에 대한 부분도 함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추천이 나왔던 거라면, 그쪽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같은 낙폭과대였죠. 그죠? 같은 낙폭과대 안에서 결국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면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더 유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저 그렇게 보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추천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움직이면서 지수도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55,000원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상방 자체는 기존의 65,000원 밴드, 그 자리가 하나의 또다시 변곡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포지션을 바꾼다,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는 이제 13일 날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 그런 것들에 대한 변곡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기존의 포지션대로 뭐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다, 그죠? 빠질 때 모아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빠져도 모아가는 긍정적이다. 대신 오를 때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자, 이오테크닉스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과거에는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자,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13만원대, 12만원대에 대한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야,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6만원대까지 찍고 6만 9천원 밴드에서 머물고 있는데, 자, 하단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수급에 대한 변화예요. 그 수급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앞서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단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한 7만 8천원, 8만원 자리가 지금 수급 공백이 이루어져 있는 자리죠. 주인이 없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한번 출렁거려서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도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기관의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유통 물량에 대한 측면으로 따져본다면, 외국인들은 적극적 매수는 아니에요. 왜냐,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은 철저한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을 줄이는 지금 유통 물량을 줄여내는 우리가 소극적 매수 포지션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릴 때 기관의 움직임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또 다시 한 번 더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은 지금 적극적 매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방어적 측면이 강한 거고, 대신에 기관은 적극적 매수 강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만을 놓고 봤을 때 앞에서 매도를 했던 기관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수급 공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수는 결국 기관의 매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 매수니까 주가를 부양시키는 매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한, 유통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지금 현재는 기관이 매수가 보일 때마다 주가가 좀 더 푸시가 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사실 이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주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낙폭과대 측면에서에 대한 반등세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다. 다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PSK 같은 기업들도 오히려 이제 약박고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원익 IPS, 자, 그리고 이제 테스나, 자, 유진테크, 테스나 우수였죠. 유진테크, 두산테스나죠. 자, 두산테스나도 지금 강보합권,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 그 나머지 원익 IPS나 PSK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소재, 반도체 장비, 부품,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업체, 우리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을 이 네 가지를 보더라도 가장 수급이 떨어지는 곳은 반도체 장비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앞서 이제 부품이라든지 또는 소재 쪽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장비는 신규 수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 이 반도체 종목군들 안에서는 가장 조금은 수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업황이 회복되는 상황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면 다른 여태 반도체주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같이 모멘텀을 보면, 자, 모두 투어가 또 추천주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또 이런 여행주에 대한 추천이 이어졌고, 자,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해서 또 나왔죠. 자, 뭐 결국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오늘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 대표 기업들을 좀 보자 했다 그죠?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추천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두투어나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들어서 이제 여행객 수가 또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 업황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진다고 보고 좀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본다면, 자, 우선은 이제 하나씩 또 이것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롯데 관광기업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좀 많이 넘어오는, 우리가 이제 480선과 240선이 지금 장기평 자체를 이제 회복하는 기관 매수가 최초로 들어왔던 것이 하방에 대한 자리면 지금 그 가격대 이제 한 11,000원대 정도 밴드가 형성돼 있고 지금 가격은 한 14,000원대니까 약 30%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여기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조금 걸리는 것은 앞에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왔다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고가에 또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또 바닥을 다졌던 구간도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저항이 좀 돌파가 돼야지 우리가 좀 더 안심 있게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오히려 이제 14,600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 이 자리가 앞에서도 계속 지지를 받던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 소화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였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단식 상승이에요. 한 번, 자, 두 번,
세 번, 거래량도 한 번, 두 번, 자, 세 번. 자, 오르면서 지금 상방에 있던 자리를 지금 하나씩 이제 돌파를 해 나갔다, 그죠?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계단식 상승이 공략에 까다로운 것이 뭐냐면, 평균적인 가격이 하방에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폭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금 평균적인 가격을 매겨본다면, 요 정도 권역에 걸린다는 거죠. 그 가격대가 지금 보면 한 9,000원 밴드 정도 되죠. 그럼 9,000원 밴드가 한 중심선 정도 됩니다. 근데 그 9,000원 밴드가 앞서서는 지지를 밟고 뒤에서는 이제 돌파가 넣으면서 땡겨 올렸기 때문에 요 자리는 상당한 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상방을 보면 이 장기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걸리는 양상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240선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의 평균 주가라는 거예요. 그 240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돌파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지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형성되겠지만 만천원 자리가 대신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또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제 코스믹스 같은 기업들도 비교해서 한번 보면, 자, 코스믹스도 지금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6만원대 진행을 했는데, 지금 벌써 7만 5천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스믹스가 움직이는 걸 보더라도, 앞서 이제 240선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지금 이제 240선에 대한 지지에 대한 형국으로 나타난다. 근데 지금 현재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의 형국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우리가 LG생활건강 보면, 자, LG생활건강도 지금 이제 돌파를 하는 시점이에요. 돌파를 하는 시점. 근데 LG생활건강은 오히려 좀 더 크게 놓고 보시면 178만원부터 49만원까지 빠졌고, 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 19,500원부터 6,300원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화장품들도 많이 빠져서 코스맥스도 지금 14만원대부터 시작해 42,000원이니까 하락폭만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자 안에서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코스메카 코리아만의 모멘텀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은 누가 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과 자조지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항이 존재한다면 저항을 돌파해서 갔던 종목이 좀 더 강한 푸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드투어인데요. 자, 이 모드투어도 우리가 이 모드투어 같은 기업들은 추천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보는 것이, 자, 적자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 앞에서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은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증자도 여러 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바꿔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는 그러면 흑자가 될까? 그렇게 변하지는 않죠. 지금 2022년도 흑자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쉽게 턴어라운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좋은 상황이면 이런 기업도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자, 자산 총계, 그러니까 이 부채과 자본이 있으면요,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잡혀요. 부채 비율. 그죠? 근데 최근에 이런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결국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주라든지 조선주가 한 번씩 발목을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과거에 작년보다 작년에 이자가 3%대였다면 올해는 지금 8에서 9%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커져 있다. 그런 것들이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도, 자, 낙폭이 컸다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이 낙폭이 컸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낙폭은 다 큽니다.
낙폭이 크지 않는 종목은 없다.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같이 한번 봤고요. 그만큼 이제 이 추천주들을 보면 시장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보인다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바닥을 다졌다라는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중국이라는 모멘텀도 여전히 시장의 한쪽에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브시터즈가 나왔어요. 데브시터즈. 자, 데브시터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이죠. 게임업황에 대한, 게임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지금 이제 데브시터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게임주들이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게임주는 이제 기억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게임주는 IP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IP. 자, 지적재산,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식재산권이 부각받을 수 있는 게임주들이 하방 경직성이 드러납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으로 NC소프트가 있다. 또는 지금 데비시터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쿠키런, 쿠키맨, 그런 이름이 있던데,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자, 쿠키맨이 있죠. 이런 쿠키맨, 여기에 대한 또 IP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브시터즈도 동남아 쪽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서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접속자가 상당히 많은 회사이기도 해요. 자, 그만큼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도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에, 그리고 4분기 성수기, 또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추천을 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자, 유로메카 로보티즈 SBB테크. 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우리 추천주인데, 자, 그 종목이 신고가를 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로봇 자동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미국 IRA 진행, 미국 투자, 미국 인건비 비싸,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LG전자가 투자했던 기업들, 그리고 이제 삼성도 진출한다고 하니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없을까? 그런 모멘텀까지도 들어가면서 뭐 오늘 유로메카라든지 또 로보티즈라든지 그리고 SBB테크에 대한 추천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종목군들을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광범위에요. 로봇도 되지만 자동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 그죠? 이게 이제 무인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로봇은 또 AI 관련된 얘기도 함께 항상 붙어서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존재를 할 때 지금 시장이 보수적이라는 측면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대주주가 누군지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대기업과 지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가 됐던 결국 삼성이거든요. 삼성에 투자 들어온대. 자, 그러면 LG전자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다. 그리고 대기업과 제휴라든지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더 푸시가 들어올 수 있겠고, 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추격을 해서 우리가 로봇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게임주부터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브시터즈. 자, 마찬가지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방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들어갈 것이다. 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19만 원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만 6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자, 반등 같은 반등도 없이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또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한번 팍 튀는데, 자, 여기 요 자리, 지금 이 12월 29일 날 고점이 61,600원이에요. 자, 근데 그 고점을 한 번도 돌파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61,600원, 62,000원 자리가 저항이 지금 잡혀 있다 봐요. 근데 그 밑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요 자리 우리가 볼게요. 그림을. 자, 여기서 맞고 빠졌다. 그죠? 그다음 봉에 또다시 맞고 빠지고, 여기서 맞고, 여기서 빠졌다, 맞고 빠졌어. 그 요 자리에 저항이 지금 계속 잡힌다. 그죠? 여기 저항이 잡히고, 요것도 여기서 고짝 빠졌고, 그 다음날 맞고 또 빠졌어. 그럼 이 봉들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구간, 59,400원대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저항이 잡혀 있는 거라고 해야 돼. 그지? 그러면 59,400원에 대한 부분과 6만원대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뚫기 힘들 것이라는 거야. 앞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면 상관없는데, 이미 거래량이 노출됐거든요. 그럼 29일날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랐었느냐. 자, 그럼 그 12월 29일날, 자, 데브시터즈 중국 진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올랐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이슈로는 저 자리를 또다시 한번 돌파하는 것은 어렵다. 기대감으로는 어렵다. 이거 뭘 봐줘야 돼? 결국 실적이 그만큼 다시 돌아설 수 있느냐, 아니면 게임주에 대한 정보 모멘텀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NFT나 또는 P2E에 대한 관련된 가능성이 다시 한번 더 점화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이 자리가 돌파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확인해도 좀 늦지 않을까? 그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도 봐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제 뭐 급하게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하는 것은 그럴 필요까지 있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유로메카 로보티즈 관련인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여나가면서 급락 후에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추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 모멘텀은 새내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세를 붙일 거라고 좀 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뭐 괜찮은 추천이었다. 그렇게 보고요. 자,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지분, 대주주가 그 대기업에서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지분이 잡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려내는 부수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상방에 보시면 이제 윗꼬리들이 상당 부분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기업은 상방에는 지금 저항이 지금 존재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쉽게 뚫기는 힘든 자리다. 다만 하방에 있는 수급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고가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들 자체가, 자, 현재 24,500원 구간이 상당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자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이 24,500원대를 어떤 식으로 이제 돌파해 나가느냐. 오히려 저는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힘이 좀 빠질 수 있다. 힘이 좀 빠질 수 있다. 그 내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BB테크.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봤던 유로 메카랑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넘어가는데, 요걸 요 봉이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SBB테크도 빠지고 난 다음에 쳐올렸는데,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이 구간 앞에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던 부분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방에 있는 요 자리, 오늘 시가에 드러났던 19,200원대 깨지면 안 돼요. 요게 이제 추세를 붙여나가는 자리가 될수 있어요. 자, 그거를 감안해서 요거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요 가격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추천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 이렇게 경제방송 추천을 많이 했었나 싶었는데, 정말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방송 추천주에 대한 분석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유지랩 파마, ABL 바이오, 요두 가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옆에 이제 조금 적어드리면, 우리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9일부터 13일까지, 9일부터 13일까지 열려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인데, 자, 유지랩 파마, ABL 바이오 둘다 낙폭과대예요. 최근에,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빠졌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제약업종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약과 바이오가 있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제약업종은 상관없다. 그럼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출하는 기업이 뭐 지금 유한양행도 있어요. 차라리 좀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면 어떨까? 결국 지금 유지를 판매한 ABL 바이오는 컨퍼런스 자체가 하나의 이슈거리로 해당할 수 있거든요. 아프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거면 차라리 제약 종목군들로 보는 게 어떨까? 자, 그리고 PI 첨단 소재와 그리고 지금 UTI. 요거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최근에 폴더블 관련된 업황이 좀 죽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I 첨단 소재 UTI에 대한 추천이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UTI 해볼게요. UTI는 이제 울트라 싱글라스죠. 그래서 UTG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는 이게 돌파가 좀 힘든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좀더 추가적인 모멘텀을 붙이기 위해서는 애플이 과연 폴더블을 언제 할 것이냐, 저는 그게 더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삼성이 안드로이드로만 주가에 대해서 신고가를 기대한다?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 돌파를 차라리 한번 확인하고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결국 조정도 많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폴더블 오퍼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폴더블 관련해서 우리가 파인테크닉스나, 또는 물론 이제 기업 분할을 했지만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도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TI가 좋은 모습 보였다는 것은 독자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죠. 자, 우리가 PI 첨단 소재. 최근에 이제 뭐 합병 이슈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그냥 낙폭과대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조금 붙이는 양상이다. 그렇게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지는 좀 어렵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보 모터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 관련해서 여전히 방산 모멘텀의 시장이 있다라고 좀 보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가 추천이 나왔고,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수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삼보 모터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몽고메리 도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우리가 엘라바마하고 조지아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몽고메리에도 현대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1차 협력 밴드 업체.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 바뀌면서 삼보 모터스를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종목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꾸준한 상승폭을 좀 보여왔죠.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계속적인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붙여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휴니드 또 이제 한일 단조까지 이렇게 이제 한 6종목이 항상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량한 기업으로서 방산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에 대한 측면을 따져본데 여기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 되었어요. 현재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이제 65,000원, 64,000원 자리가 하나의 지금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방 같은 경우에도 돌파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 상방은 지금 74,000원, 64,000원 이렇게 갇혀져 있는 박스권인데, 상방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방도 여기서 이제 이걸 빼고 보더라도 한 번, 두 번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많이 돌파가 되지, 여기까지 갔다가 돌파도 되지 않는다, 그냥 또 내려오면 이제 다중바닥 형태가 되는 거고, 또는 여기 돌파가 되지 않는 상황은 상방 자체가 다중저항이 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돌파해도 늦지 않다, 돌파하고 들어가도. 왜냐하면 돌파가 된다는 건 이제 지지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우리가 또다시 한 번의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지금 자리에서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저는 돌파 이후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삼보모터스, 삼보모터스 같은 기업들은 평소 때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가 같은 경우에 보면 호가가 듬성듬성 비어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런 종목은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평소 때 이게 뭐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뭐 이 대주주 비중하고 40%를 차지하고 유통 물량 그럼 60%면 약 1,100만 주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삼보모터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뭐 아진산업이나 또는 대원광업이나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는 현대차 관련된 밴드 업체들, 특히 뭐 조지아, 엘라바마 쪽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SL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과 모멘텀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특히 뭐 삼보모터스만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저기 삼보모터스 공략 같은 좀 더 알려져 있는, 좀 더 투자자들이 잘 아는 좀 친숙한 기업들로 보는 것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한번 추천주들을 다 한번 몰아서 한번 봤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주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 시간 조절에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약 40분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사실 준비를 하면서도 추천주가 너무 많더라고요. 방송에서 나오는 게. 이게 한국경제TV에서만 장중에 나왔던 추천주들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했어요. 물론 다른 여타의 방송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너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천주를 통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